상황. 드라마를 압도하는 뜨거운 감동. 신년 특집 눈을 떠요. 지금부터 그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인사는 1월 1일 느낌요 신년 특집. MBC, my best channel, my best TV, medical beautiful cornea project. 눈을 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3주간 방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렬하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좀 길게. 아, 2005년도를 맞이해서. 아, 진짜요? 예, 예. 아니, 크리스마스도 안 지났는데. 가끔씩 가다 보면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빌려주세요, 이거. 심해 신경이 아니죠? 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때쯤 됐으면 우리 판이 한 200만 장 나갔겠죠? 아, 사실 저희들이 말이죠. 네. 연예인 되기 전에 저희 특생상 네. 이 수술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찍어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만 네. 화면으로 보시면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 오늘 1월 1일! 야. 2005년 올 한 해도 느낌표로 좋은 일을 하러 뛰어다니는 독수리 오영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다가 무슨 말이 막히면 이걸로 가면 되니까 아, 정리하는 데 이게 최고입니다. 느낌표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세요. 저 얘기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조가 아, 형은이 마음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어날 때 나이 순대로 일어난다. 오늘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저희? 아, 오늘 말이죠. 네. 기대하셔드렸습니다. 네. 아, 상쾌한 바람까지. 네. 자연과 함께하는 거. 자연과 함께하는 거. 함께. 네. 아, 저희 차를 타고 네. 잠깐 갑니다. 3시간 반, 4시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땅 내려서 고기 딱 하면 고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시간 반, 네 시간 반을 갔는데 아니에요. 아, 세 시간 반, 네 시간 고기 딱 가서 내리면 반쯤 왔나? 반쯤 왔나? 그런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갑니다. 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말이죠. 최신식입니다. 페리호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왜 그 페리호 유람선 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타고 가요? 그거 나오기 훨씬 전에 개발된 거예요. 아, 왜 뜨죠? 물에 뜨냐고요? 네. 글쎄요. 저희 아, 사실은 그 배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 뭔데? 이름 좋아요. 통통배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아, 그걸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이장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아주 급박한 목소리로. 아유, 내일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들 내일 갑니다. 야, 이거 파도가 높아서 배가 뒤집힐지도 몰라. 아, 정말로? 아, 그래요? 예. 어떻게 가시긴 가셨던 분? 가야죠, 근데.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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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를 저어서도 가야죠. 선유도. 군산항에서 100길로 50km. 150여 세대가 사는 고군산 군도의 작은 섬. 선녀가 논일던 섬이라는 이름처럼 명사십리의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곳. 그러나 이곳엔 60평생 외로이 이 섬을 지키며 살아가는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디어 선유도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선유도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선유도. 그렇죠. 네. 선유도. 그것을 저희들이 말이죠.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그 IT 강국의 중심에 서 있는 MBC가 최첨단 내비게이션 위성 GPS 시스템을 모두 내재하고 지도 한 장으로 설명해드립니다. 이렇게 편해. 이야. 그리고 여기 보시죠.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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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기적의 도서관이 위치한 곳들입니다. 아, 기적의 도서관. 왜 쓰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몇 년째 개용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누래요 이거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화 왔습니다.
우리 쌀집 아저씨 지동하지 마! 지동하지 마! 몰래 뛰어온 거라면서요? 물론이죠. 군산에서 고군산군도 여기입니다. 고군산군도의 옥조면에 아! 여기 있습니다! 선유도! 선유도! 어쨌든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통통배를 타고 갑니다. 지도상 이만큼을 통통배 타고 가요? 우와. 지도상이 이만큼이요? 이거 저희 10분 탄다면서 지도상이 이만큼? 예? 10분 아닌데 아 착각하신 분이 제가 아까 맞습니다. 배 시동 거는 데만 10분 통통배야 얼마 정도 그랬지? 저도 솔직히 장난 못해요. 이거 뒤집히면 이거는 조난당해요. 뒤집힐 일이 없어요. 배가 굉장히 작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크게 뒤집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멀거험에도 네. 예? 우리가 좋은 일이고 애틋한 사연이 있으면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길이 없으면 그럼요. 하늘 날아서라도 그죠? 아, 이 땅을 파서라도 가야죠. 아. 와. 지오디의 열정 말이죠. 해야 되지만 내 체질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동구사 씨를 지나왔고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체질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구사 씨를 지나왔습니다. 지금 말이죠. 바깥쪽의 경치가 이야 어떤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끝을 다 해놨어. 아 그림이 이쪽에 보입니다. 이야 저기 무슨 우와 아파트다 쌀밭. 이게 와 아파트다. 아 사실은 이게 어떻게 조금 더 자다가 저희들이 이걸 열고 와 바다다 이걸 찍어야 되는데 우와. 제가 좀 일찍 깨서 이분들을 깨는 바람에 시청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다다! 오 바다네? 바다입니다. 와 갯벌이에요. 와 갯벌이구나. 갯벌이다. 새만금 가척 사업도. 네. 한창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와.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드는. 아 그렇습니다. 어 배가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아 저희가 탈 배들 저희가 탈 배가 저렇게 생겼나요? 아 저희가 탈 배요? 네. 아우 저거보다 훨씬 소형이고. 공사하고 갑자기 비포장 들어가지고 어? 아 여기 지금 저희들 갑자기 이렇게 버스가 흔들리는 것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절차 왜 갑자기 비포장 도로예요? 이 비포장 도로는 뭐냐면은 연육교 연육교 건설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섬과 육지를 잇는 연육교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일반 차량들은 통행이 통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방에 지금 땅끝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는 저희들 출발한 지점밖에 없습니다. 바다 한중간을 지금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죠? 그렇지, 지금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지도상에는 지금 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네요? 아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죠. 그렇죠, 이게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예. 화살표가 이제 바다 위에 둥둥둥 떠가는 거죠. 절사타. 이거는 버스가 멈춰선 상황에서 숫자 생겨. 아 숫자 검사를 하시겠고요? 건물 아 그러세요? 계급이 아 1명이시겠죠? 급하니까 네 저 이효리 씨하고도 인사 한번 하세요. 여기 깜짝 놀랐어. 야 이 포장도로 30km를 예.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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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 여러분, 시오디와 저는 각막기적을 위해서 길이 없는 곳은 어떻게 만들어서 갑니다. 네. 괜히 좀 힘듭니다, 사실. 와, 뭐냐면 네. 우리 프로젝트 자체가 네,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갑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야!
일단 가서 얘기를 합시다. 네. 저희들이 일단 가서. 아니 예, 그거. 예. 도로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네, 더 이상 도로가. 저희들이 이런 걸 막다른 걸목에다가 지금 그 선이 보입니까? 몰라. 아 그것도 모르시고. 뭐 아무것도 몰라 이 제작진은. 아 우리 아, 뭐 이래요 이거 네. 프로그램이. 여러분 느낌표의 특징입니다. 즉석에서 만들었다. 아, 그래도 감독님이 지금 구한 거예요 저거? 감독님이 여기 지금 주민 아버지하고 통화하시는 제가 엿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오면 선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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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이 멋있으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모신다고 할래? 네. 일단 복장을 달릴 것 같습니다. 야. 아, 우리 지대 형이 좋아하는 우리 그. 이건 제 겁니다. 이건 제 건데. 사람들이 제 건데 이거. 그러면 저희들 가야 되는데. 아버지 무슨 차를 타고 갈까요, 저희들이? 이 배를 타셔야 합니다, 이거. 아, 이 배를요? 네. 안전한가요, 이거? 안전하죠. 일단 가보죠. 네, 네. 일단. 자. 아, 맞추를 잡아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잡아? 제들 왔어요. 예. 저희 네.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예요? 설마 이름을 모르는데. 아까 이름 아까 지우라고 이 가수 가수들이에요. 손주분들이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네. 뭐래요 손주분들이? 지우 막 그래요. 지우. 인기 그룹 지우. 달렸다니까. 딴 데 들으면 울어. 애들이 막 굴고 달렸잖아. 아, 지효진 나오는데 딴 데 들으면 우리 어머니 너무 수염 많이 타시는 것 같아. 네, 너무 귀여우셔. 혹시 부끄러우세요, 언니?
네? 부끄러우셔 그러시는 건데 터지는 네, 사진이 있어요. 아, 사진이 네. 이야 이거 뭐 얘가 우리 큰애. 아 큰따님. 네. 얘가 작은 딸. 어. 얘가 큰놈. 어허. 우리 막둥이. 이남이녀. 이남이녀. 아드님하고 따님 다들 어디 계세요 혹시? 지금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에 다? 네 분 다? 아니 하나는 저 군산에 계시죠. 군산에? 군산에 있고? 이리 와.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시간이 3시간 넘었어요. 3시간. 여러분들 오신 다 해갖고 아직 안 했어요. 같이 먹으려고? 네. 어머니는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신시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가 집이 한 7가구가 살았거든요. 간첩들이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부에서 집을 철거시켰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리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는 우리가 용납이 그렇죠. 근데 지금 어머님 하신 말씀만 종합해 보면 간첩이 중매를 서신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결혼 33년 6년. 아, 그럼 우리 어머님이 그럼... 그때 당시 몇 살이셨어요? 그때 21살인가? 아. 금슬이 되게 좋다고 동네 소문이 났다는데.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래요. 눈은 그러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가다가도 이렇게 아프면 학교를 다 많이 못 다녔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네, 눈이 아프니까요. 불빛 같은 햇빛 같은 것을 못 봤어요. 바깥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해 뜨는 날은 못 나오고 불 켜는 것도 싫고 다 싫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자는데 꿈에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진짜로 한 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짝 거의 안 보여요. 병원에 가서 시력을 재면 시력이 다 안 나와요. 아, 시력이 아예 시력이 네. 아예 안 나와요. 양쪽 다. 양쪽 다 그 네, 시력이. 네. 지금 보이시는 것도 그러면 네, 희미하겠죠. 아주 흐릿한 형체들 네, 네. 정도만. 여기서 병원 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안 좋다고 뭐 일기를 들어보면 한 원지 그친다면 한 5일 일주일 내를 먼저 군산 가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날이 안 그렇게 계속 그저 뭐 군산에서 새벽 차를 타야 돼요. 한 5시 차나 6시 차. 제가 멀미를 많이 해요. 멀미하면 막 차에서 토하지. 아저씨와 같이 다녔어요. 둘이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예. 아버지 손이 불편해. 네. 이러다가 이제 그 노라로 장갑이 들어가죠. 아이고. 그래서 아까 저도 악수할 때는 이게 김양식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언니. 못 도와주셔서 좀 안 보이시게 됐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막 어디가 죽고 싶었어요. 그냥 밤에 불에 받아가서 빠져서 죽어요. 죽는 것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 그래서 죽으려고 그냥 밤에 바닷가도 갔는데 이렇게 살아서 먹었냐. 이제 이 소리 하는데요. 제 혼자만 그런 마음을 항상 먹고 살았어요. 가다가도 아, 저 교통사고 하나 날아났어. 나 집에 저런 사람이 나나. 전부 다 미안해요.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건 전부 다 미안하죠. 애들이 방어도 하고 자취생활을 해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지금도 월세 살고 있는데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있어요. 사람 같은 거 만나도 인사를 해도 누군지를 모르고 말소리를 들이야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형제한테도 안 하고 부모한테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럼 처음 온 날만 처음으로 이렇게 MBC에서 엄마 이러고 저러고 딸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 언제부터 아프냐. 어머니 이제 진짜로 걱정 마세요. 네. 어머니 저 힘든 길은 다 오셨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예 정말로 너무나도 간단한 일만 남았어요. 평생 살아온 작은 마을 선율이 산구를 뒤로하고 이균여 씨 부부는 느낌표 촬영팀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두 손을 꼭 마주잡은 채 꼬박 사나흘이 걸려 어렵사리 올라가던 서울길을 이젠 한 달음에 달려 드디어 밤 10시 서울 강남 성모병원. 밤늦은 시간까지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김만수 박사님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와, 더 심하구나. 이쪽이 더 심한 거 같아요. 이쪽도 감염성 질환을 앓은 자리가 있어요. 옛날에 감염증을 앓고 난 흔적이에요. 아. 오래 기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변형이 좀 됐죠. 헌탉이. 그러면서 혈관도 조금 생기고. 아, 예전에 아프셔갖고 막 열도 막 나오고 그러셨다가 통증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잘 살지 못해서 60년대에는 그 전염성 질환이 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염성 질환으로 각막에 손상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이게 전염성, 감염성 질환은 별로 없고 컨택트렌즈라든가 이런 그런 2차적인 질환이 더 많죠. 양눈이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라도 깨끗하면 보이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수술 받으신 세 분이랑 비교했을 때 앞에 세 분은 그냥 각막만 갈아주면은 다른 네. 이상이 없으니까 네. 이분은 왼쪽 눈에는 녹내장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네. 아. 그래서 녹내장이 얼마만큼 지금 진행이 돼서 네. 시신경이 상해 있나를 판단할 길이 없어요. 시신경을 볼 수도 없고 아. 시야 검사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네. 앞에 세 분보다 좀 안 좋은 상태니까. 그렇죠. 그 하대 오른쪽 눈은 아직도 오른쪽 눈은 한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요. 아. 저희가 전 분들도 뵀을 때는 굉장히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마음을 못 놓고 있어요. 예, 마음이 좀 예.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수술의 기술로는 예.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아. 아, 그러나 그 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충분히 잘 받아줘야 돼요. 아. 이식이라는 그러니까 심었을 때 그것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오른쪽은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서서 왼쪽으로 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왼쪽으로 하고 싶어요. 네. 원하시는 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쪽 눈이 녹내장 수술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신경이 얼마큼 손상됐는지를 우리가 가름을 못해요. 시신경이 안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수술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 왼쪽으로 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네. 네. 잃어버리고 싶지 않죠. 우리가 이거 저기 다 검사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게. 수술 받으실 겁니다. 저녁 8시까지 예정되어 있는 수술 시간. 과연 우리 이기정 언니를 어떻게 모셔오느냐. 저를 따라와 주십니다. 저를. 제가 공항을 갔죠. 여러 번 와봤는데 지금 표를 뽑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갑자기 앞에 비행기가 나타났는데 저기 수륙 양용 비행기 아닙니까?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들조차도 다 지나치고 있다는 얘기구나. 저는 어떻게 되는 거 아는 겁니까?
많은 김포공항 상공을 저희들이 서서히 설계하면서 아 지금 헬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느낌표를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의 김재동 기자입니다. 지금 한달음에 저희들이 소년도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MBC의 느낌표의 전략팀 중에 한 팀은 지금 선유도로 가 있고 그리고 한 팀은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팀의 준비 상황이 어떤지 저희들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병원팀 들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원팀. 예, 여기는 느낌표 병원팀입니다. 아,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아, 병원팀 지금 그 준비 상황을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상공에서 이 하늘 위에서 느낌표 병원 스태프들과 지금 무전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헬기 위에서 보는 이 전경들은 아름답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 이곳은 정말 헬기 위에서 보는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곧 이제 저희들이 차로 이동을 했던 그 세해대교를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바다 위로 나 있는 길, 바로 그 연육교 상공을 저희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어머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함께 몇 날 며칠 밤을 새가시면서 서울길을 올라갔던 그 길들 위를 저희들이 이제 단 한 시간 만에 서울까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머님께 하늘 위에 길을 놓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연육교 상공기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유도 느낌표 선유도 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선유도 팀 들립니까? 느낌표 선유도 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어머니 모시고 지금 여기 헬기장에 진짜 아버지도 같이 계십니다. 어머님, 제 얘기 혹시 들리시나요, 어머님? 네. 지금 어떠세요? 기분은 괜찮으세요? 예, 네, 좋아요. 아, 그러세요?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참 듣기 좋습니다. 어머니, 보통 서울에 올라가실 때 한 사흘 정도 걸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죠? 사흘도 더 걸렸는데 어머니 저희들이 헬기 타고 공이 딱 내려서 어머니 딱 모시고 한 시간 만에 서울 병원까지 저희들이 갈 겁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잡수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지금 저곳이 저희들이 지금 아마 내릴 곳인 것 같은데요. 곧 내려가서요 어머니와 아버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여러분들도 같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곧 어머님 뵈러 저희들이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헬기가 선유도에 착륙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유 어머니.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지금 서울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금방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방 구해졌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보고 좋아요. 편안하게 잡수고 이제 수술만 하시면 돼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서 커서 여기서 같이 자란 사람들이니까 그거야 뭐 말할 수도 없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어렵게 사시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되셔가지고 아주 주민들 스스로가 아주 마음이 들떠가고 있습니다. 태공을 잇는 긴급 수송 작전.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선유도 어머님을 위한 수술. 다음 주 그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